제가 아까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. 너무 어릴 적부터 우승을 하고 싶었었던 대회입니다. 파이팅! 원래 흰 바지를 안 입어요, 원래. 흰 바지도 안 입고 빨간색 티를 안 입는데 자꾸 이 빨간색의 흰 바지를 입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제가 사실 꿈에서 어떤 시작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빨간 티에 흰 바지를 입고 우승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입어봤는데 이게 현실로 어릴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같이 이게 뭐야? 지금 어떤 뭐죠? 네? 아 와이프 우승 트로피 들고 집에 간다. 지효야 아빠다. 우리 애기 지효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지금 28일째인가 여보? 30일 딱 한 달 됐네요. 복근이잖아요. 최고 복근이죠. 우와 지효야 트로피 자. 지효야 이거 먹어봐. 지효야 뭐야? 엄마 보지 말고 이것도 봐봐. 지효 이거 봐봐 이거. 아빠 트로피야. 아빠 트로피야. 어떠세요? 드디어 이 트로피를 제가 만져보네요. 남의 집에 가서 만져보기만 했는데. 아 참. 네, 이 두 선수의 이제 두 번째 샷 페어웨이 우드샷. 들어가. 좋아요. 와. 와. 네, 결국 관성전을 이겼습니다. 대표자 코리안 투어의 첫 번째 우승입니다. 그동안 1번 2부 투어에서 와, 저 축하해. 네. 항상 그 대회 같이 울었어요. 저도 네, 같이 껴안고 울었어요. 일단 카톡은 999 부재중도 아까 전에 여기 다 부재중이에요 지금. 그래도 좀 이렇게 우승하고 물론 네 여유있게 이렇게 시간을 가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푹 자고 내일부터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어요. 제 골프방에 처음으로 트로피 놔뒀네요.
여기가 제 골프방이에요. 여기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클럽들, 전에 썼던 것들 하고 시합 컨디션마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고 있고, 다음에 여기는 제 골프 시합복, 시합복 옷들, 그리고 시합 때 쓰는 볼, 그리고 여기는 트레이닝복, 여기는 긴팔하고 바지 놔두는 거. 여기서 항상 짐 싸고 여기서 연습하고, 골프 생각은 여기서 다 끝내고 거실로 나가는 편이에요. 그리고 제가 여기는 항상 제가 퍼팅 연습하는 곳인데, 퍼팅이 안 될 때마다 이 방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죠, 항상. 네, 와이프한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골프에 대한 생각, 정리 다 이 방에서 하는 편이에요. 연습도 항상 매일 여기서 하루에 한 시간씩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스펙타클했죠? 네. 뭐 지금도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. 이게 꿈인지 생신지. 저 혼자 잘해서 절대 하는 우승이 아니라 또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또 참 안타깝지만 상대방의 실수도 있었고, 그러하면서 좀 모든 게 좋게 퍼즐처럼 맞아 들어갔던 오늘 같은데요. 제 골프 인생에 있어서는 오늘이 역대 최고의 날이 아닌가 싶네요. 네. 그 울었는 거는 지금 생각하면 지금 되게 부끄럽거든요. 지금 앞으로 이제 전화도 많이 오고 만나야 될 친구들도 또 아시는 분들 또 다 많은데 그 울음에 대해서 많이 질문 받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너무 서럽게 울었잖아요. 그만큼 준비를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만큼 열심히 우승을 위해서 열심히 했었고 우승을 하고 싶었었나 봐요, 제가. 네, 그래서 그렇게 울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늘 뭐 시즌 초에 세웠던 계획하고 똑같아요. 한국 투어 그리고 1번, 2부 투어 꾸준히 다니면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제가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 게 처음부터 목표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이번 우승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먼저 자고 싶어요. 너무 자고 싶고 또 이렇게 TV로 또 갓난애기 데리고 열심히 응원하는 와이프하고 같이 남은 시간 보내면서 푹 쉬고 싶어요. 그리고 내일은 또 열심히 연습하러 가야죠, 다시. 네, 안녕. 안녕.